말아서 보관을 해야 좋다네. 이게 저녁에 보관하면 또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가질 거예요. 여기에 보면 출연진들이 굉장히야. 저 김현영 코미디언 개그맨도 오셨지, 이민환 만담 제주권도 오셨지, 또 손비 가수도 왔지, 고구마 단장 각설이도 왔지. 좀 있으면 이제 나훈아가 여기 헬기 착륙할 텐데 거기 좀 다 채워놨지. 나훈아 오지 이제? 예? 어, 오고 있다고? 어, 빨리 이제 나훈아도 온다. 아이고, 조행필도 오고 다 온대요. 예, 좀 보시고. 자, 앞으로 좀 앉으시고. 자, 예, 땡기 앉으셔. 그래야죠. 저 뒤쪽에 또 앉으잖아요. 오잖아. 이제 음악 소리 나오면 막 오면은 또 앞에 아, 또 앉으면 기분 나쁘잖아. 예, 앞에 놓으면 이제 앉으셔야 돼. 참새! 오리! 이제 뭐가 좀 많네. 음악 준비됐나요? 음악 준비됐대요. 내가 여러분께 아, 저는 봉수사 대전에서 온 봉수사 무설입니다. 아 이거 대단히 천천하고 이거 노래 하고 있어 이거. 아유 내가 나 소개하려니까 엄청 쑥스러워. 이게 원래 애초에 저기 에, 저는 대전 봉수사의 무설이라고 합니다. 에, 제가 노래 한번 하고 우리 이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큐!
아유. 내가 시간 관계상 보여줄 게 많은데 돈을 걸으려면 잘 걸어야지. 이게 다 흘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게 이제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오신 우리 개그맨 김현정 씨를 오늘 사회자로 오셨는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라오세요. 아니 무슨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기구 김현영입니다. 저희 무설스님이 너무 웃기셔갖고. 너무 웃기시죠? 아유 영화배우로 하지 그랬어요 스님. 지금에도 늦지 않았는데. 아 이 5만원은 챙겨가야지. 이거 일당인데. 아 이거 계속 꽂아놨는겨? 아 이게 밑밥이요? 자, 아, 향상문도의 괴물탱화 저만대 법회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노래 한 곡 준비했으니까요. 못하더라도 예쁘게 들어주세요. 자, 걱정마 부탁해요. 아, 박수! 걱정마 걱정마 걱정 말아요. 너무 즐겁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 하나 내서 맞추시면 즉석에서 이거 하나 드리려고. 넌센스 퀴즈예요. 스님 10명이 쉬고 있어. 이걸 네 글자로.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했어. 스님 4명이 쉬고 있다니까. 열중 쳐! 열중 쳐 누가? 나오세요!
야, 맞아요. 열중 쉬어야. 스님 10명이 쉬고 있는 게 4명이 10중 쉬어. 야,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죠? 써? 10중 거 다 써도 되고. 네. 이거 다 써도 돼. 요거 다 써도 돼? 자, 요즘 막 전쟁이 나고 힘든데 그 미국에 내리는 비가 있어. 특별한 비야. 이건 무슨 비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많이 써. 젊은 사람들 많이 쓰고. 비구니? 아니요. 왜 비구니야? 미국에 내리는 비래니까 비. 비구니가 미국에 내리나?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이렇게 끼는 거 있어. 끼는 거. 이걸 껴야 돼. 네? USB인데. 야, 이게 좀 어려웠구나. 아유, 어려워. 자, 그러면은 일단 어려우니까 오늘 그 아시죠? 만능 소리꾼들이 많이 오고 이분이 저 만나자마자 제 팬이었대요. 여러분들 저 기억하세요? 제가 못생긴 무술이로 데뷔해서 추억의 책가방에 5달자 요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화요일 코너에 나오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해. 왼쪽 오른쪽도 모르고 이렇게 체조를 잘 못 따라하니까 저 보면 되게 반갑대요. 삶의 희망이라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만능 예술 소리꾼이에요. 희극인 겸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을 좋아했대요. 임인환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아유, 어디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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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아유, 애란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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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아유, 아유, 어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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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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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사람이 나왔으면 박수를 좀 외치시오. 내가 대충 세 알려봐도 한 2만 8천 명은 모인 것 같은데 박수 소리 함성은 한 세 번만 오고 있네. 그래도 사람이 본디 싸가지가 있은 게 특히나 전라북도 부안은 싸가지가 있고 예의가 있는 동네인 게 인사부터 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동영상 사진 그런 거 찍어요. 잘 찍어. 잘 찍어. 인사하고 시작할랍니다. 올해 팽디 살 먹은 군산 권번 출신 김소담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못해 먹었어. 다시 한번 인사. 아니 지나갈 때 쳐. 지나갈 때. 올해 팽디 살 먹은 군산 권번 출신 김소담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 제일 이뻐요. 싹을 연등 보는 놈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실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아이 저 내가 젊어 소시적에 일본 놈하고 내가 잠깐 살았거든. 일본 놈 이름이 뭐냐면 야마모토 개구라상이요. 개구라상. 입만 벌렸다면 구라를 쳐. 지금도 독도가 지렸다 그래 팍팍 우기잖아.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쳐.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이렇게 생겼어도 대학교 나온 여자요. 교육대학교 나왔어. 삼청교육대. 근데 내가 일본 놈하고 내가 잠깐 살 때 말이요. 아, 일본 놈이 얼마 전에 깨플러 갔거든. 깨팔러. 깨팔러 가면서 집 문서, 땅 문서 뭐 이런 거 먹고 살라고 내 거 놓고 가면 얼마나 좋아. 이 개새끼 하나만 놓고 갔어. 욕이 아니여. 일본 견종이요. 시바견이라고. 이 시바견이 대굴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더니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어. 그러다 이런 시바 새끼요. 지금 웃는 사람은 배운 사람들이요. 어, 알았어. 내가 너무 주저리저리 떠들어낼 게 아니라 오늘 또 좋은 이런 자리에 영광신학교에 왔던 게 노래를 한 것들이 흘렀는데 할까요 말까요? 행대산이나 터득하고 귀가 두통 안 들려요. 할까요 말까요? 아따 마음에 드네 세발로 그냥. 아이고 근데 그러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내 나이가 어때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시오. 자 음악 주시오. 저것을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저것을 빨리빨리 나와야지. 시간 조금만. 옳지! 아이! 아이! 옳지! 아이! 아하! 옳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늘은 내가 말하는 건 재담이요, 해악이요, 풍자요, 재밌자고 오는 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경찰에 신고요. 그래갖고 실은 내가 업은 새끼만 내가 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새끼도 내가 낳았어. 그래갖고 우리 새끼도 오늘 청룡사 온다고 그래서 승복을 좀 입혀갖고 왔어. 저기요! 저기요! 있잖아요. 지금 저기 실시간 방송하는데 여기 3,800명이 보고 있어요. 소개 좀 다시 좀 해주세요. 다들 궁금해 죽어 여기 지금. 소개. 죽어 그러면. 네, 다들 죽고 있어. 실감을 하는데 다 죽고 있어. 시간 없어서 죽었는데 뭐.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청룡사 점화식에 그리고 이렇게 법회를 보는데, 야외 법회를 보는데 너무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인데 한 제가 세하려 보니까 2만 8천만 명은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신 구독자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랑합니다. 네, 대표님 끝! 더럽게. 애기도 안고 나왔고 여기저기 파랑도 짊어졌어. 박수 한번 쳐. 오늘 온다고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밤새도록 파는 일에서 꿈에서 우리 엄마한테도 박수 한번 쳐. 사실은 우리 영감쟁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수술을 했어. 그래서 내가 못 데리고 왔어. 마음이 아파. 어떤 수술인고 하니? 쌍꺼풀 수술을 했어. 아이고 시사 복 받으셔. 내가 안 할래. 어이, 자꾸 나오네. 큰일 났네. 어, 너 뜻이요. 애기한테 줘, 애기한테. 나한테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아유, 애들이 잘 치네. 네, 알았어요. 예. 자, 시간 관계. 자, 노래를. 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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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뽀뽀? 저리 집에 가. 뭐, 뽀뽀가 다치고 있어.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러면 앵콜이 나와서 이제 한국대기 하는데 옛날 그 시절에 보릿고개 한번 갈게요. 아니, 아니, 안동역에 한번 갑시다. 안동역에서. 같이 불럽시다. 이. 응, 이 동생이 다 안고 좀 있어라. 박수! 어이! 옳지! 어이!
시간이 없어요. 나는 내일 모레 클패까지 놀고 싶은데 뒤에 순서들이 있고 네, 빨리 아 빨리 그러면 네 빨리 사진 찍으세요. 네네네 네. 와 너야 여보고 나와 여보 여보 아유 빨리 사진 찍어요. 우리도 같이 찍고 빨리 아유 예 예민아 씨 어우 진짜 제주꾼이에요.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실은 오늘 사용하는 현영이가 내가 낫다 엄마한테 야 니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나를 어떻게 나 저게 개족보여 개족보 오늘 진짜 멋진 무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네 정말 맞는 예능 소리꾼 맞습니다. 임인환씨의 무대였고요. 계속해서 가수 손빈님을 무대 아니 잘 챙겨야지 저기 요광이랑 애기는 진짜 잘 데리고 가. 어떻게 스님으로 잘났네. 색동조거리도 그렇고 아 잘가 어 안녕. 자 그럼 손빈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시간이 걸리네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수 손빈 인사드립니다. 일단 저 가수니까 노래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돈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아까도 계속 빙겨주시더니
이 저는 저도 여기다 좀 넣을까요? 네, 넣을 데가 없어서. 공수사 신도들은 돈이 네. 엄청 많아요. 네. 다 공수사 신도들이요. 매년 초대받고 싶습니다. 네. 전라북도. 네. 네. 가수 성미 밥만 먹으러 왔지 이렇게 천용사에 또 초대돼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저 또 예전 곡 한 곡 더 전해드릴게요. 네. 박수 많이 보내주신 거죠? 자, 새벽도 부탁합니다. 네. 손비입니다. 손담비 아닙니다. 요즘 이 노래로 이제 활동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달이 뜬다라는 노래입니다. 달이 뜬다. 그래서 특히 이 명절에 제가 좀 잘 팔리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럼 제 마지막 곡 달이 뜬다 전해드리고요. 손미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아름다워요. 몸매도 그렇고. 언니가 더 예뻐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요. 아, 근데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이래야지 즐거운데. 아니, 엉덩이에 뭐 붙였어? 왜 아무도 안 나와요? 오늘은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춤도 추고 그래야지 좋은 날이에요. 제가 나와서 유별나게 섹시하게 흔드신다 하시면은 제 울트라 36 요즘 휴지가 비싸. 알죠? 그 전원주 선생님 두 장 이상 안 쓰시는 거. 내가 같이 절 행사 갔다가 깜짝 놀랐어. 커피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너 더 돈 많니 해. 그래서 돈 없다고 그래갖고 절에서 하룻밤 자고 왔거든요. 네, 오늘 이 비싼 휴지 제가 팍팍 드릴게요. 나와서 춤만 추시면. 그리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 우리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자랑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노래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고 지금 모실 분은 품반대 처음 고구마라고 대상을 받으신 분이래요. 고구마 품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분의 품바를 볼 때는 너무 기대가 돼요. 저도 뭐 닌자 거북이로 나왔지만 고구마 품바는 어떻게 또, 아유, 오늘 화났니? 얼굴이 왜 그래요? 경찰이 왔잖아. 아유, 경찰 뭐 신경 써. 갔어. 빨리 와, 빨리 빨리. 배 좀 집어넣고 오지 그래. 뭘 이렇게 많이 먹었어. 자, 고구마 품바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보러 10만 먹을 경찰이 다 오고. 갔어. 저 지금 구석이 또 쳐다보는 거 아니야? 이 시키다 이거? 불안해서 공연을 못 하겠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전라남도 품바 명인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4대 품바 명인에 등극한 고구마입니다. 차려. 하여간 이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쳐야 합니다. 지금 박수를 쳐주시는 모든 분들은 120살까지 아프지 말고 병원 가지 말고 교통사고 당하지 말고 암 걸리지 말고 자듯이 주무시듯이 그렇게 돌아가시옵소서. 근데 끝까지 발수 안 치고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인간들은 120살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는 사는데 며느리 큰일한테 맞아가면서 사세요. 노래 한 곡만 하고 이제 시끄럽다 그러니까 나도 나왔으니까 참가나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요. 솔직한 말로 나훈아 씨, 임영웅 씨보다는 못하지만은 김웅국 씨보다는 좀 낫다 그래. 나 같은 그지한테는 근데 앵콜 흐지 말고 잘한다 그러면은 이제 잘한다 이 새끼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연습을 한번 하기.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잘한다 이 새끼야. 자, 하나 둘 셋. 잘한다 이 새끼야. 고맙다 이 새끼야. 누가 개새끼라고 그러냐? 이건 씹새끼가 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 합시다. 요즘 세상이 우리 또 불자님도 여성분이 많이 오셨네. 그래서 여성분이 좋아하는 노래 부초 같은 인생 한번 올릴랍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행복하고 돌아가실 때도 뭐 100살까지는 못 살아. 한 9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꽃 피는 동짓달에 돌아가시고 꼭 박수 안 치는 것들은 저 동지 알아 이 박수 치는 인간이 멍청한 것들 꽃 피는 동지딸이 좋냐 이 멍청한 것들아. 무덤을 만들려도 포크레인도 안 들어가. 꽃 피는 춘사물에 돌아가시고 박수 안 치는 것들은 추워 빠진 동지딸에 죽어라. 그래 노래 한번 합시다. 저희 아버님이 계신데 저는 혹시라도 우리 아버님이 자기 재수없게 겨울에 동짓딸 돌아가시면 냉장고에 냉동고에 꽁꽁 올려놨다가 춘삼으로 돌아가셨다고 부고장 날리려고 그래. 자, 부처 같은 인사 한번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차려. 형네 음악 질러도 돼. 나는 음악 없어도 돼. 이놈 봤어. 지릿지릿 그렇다고 씹어먹을 학주련이 아니지.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좀 웃어라 좀 박수 쳐주고 앉아도 되는데 인생을 모범적으로 사시는 분부터
역시 노래만 하면 재미없네. 자, 공연 한번 합시다. 그 혹시 저기 내 가방, 응, 그거 좀 가지마. 우리 마누라 연상인데, 11살 연상인데 씹은 거다. 내일 모레 죽게 생겼어, 죽게 생겼어. 마누라 오늘 저기 수입이 좀 짭짤하네. 네. 아, 음향 감독님 사모님인데 잘못하면 맞아 뒤지네. 지금 이제 하는 쇼는 6.25 전쟁 통해 북한에서 남으로 남으로 피난오다가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토끼 같은 자식 세다고 마누라를 잃어버렸어. 얼마나 슬프요. 맞이 안 맞죠? 네, 그 공연 한번 할게. 그 공연 한번 보고 싶다 하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 공연을 흘러면 이제 제가 남자 주인공이고 이 여자 주인공이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쁜 여자가 한 명도 없냐 이씨. 아 여기가 이쁜 여자. 네, 한 번만 더 하죠. 가만히 앉아서 네, 앉아있습니다. 여기 제일 3일 전에는 해남 송지면에 경로 잔치를 하는데 93살 엄마가 나와서 엄청 힘들었네. 오늘 저기 야 오늘 이쁜 여자 하나 걸렸다 진짜. 저 의자도 하나 갖고 나와 앵간 하면. 아 여기 있다네. 빨리 나와 시간 없어 빨리 나와. 부사님 여기 앉으면 돼. 야, 또 이런 무대가 또 네? 무대 쓰는 것도 힘들어. 우리 저기 보살님은 딴 거 없네. 자 남자 배우가 있으면 여자 주인공이 있잖아요. 의자 앉을 지금 뭐 인사를 하고 앉아야지. 네. 어디까지 이제 까먹었죠. 남자 배우가 있으면 여자 배우가 있어야 돼. 앉으셔가지고 이제 처자식을 잊어버리고 남편도 잊어버리고 얼마나 슬퍼. 신랑이 한번 바꾸면 된다지만 애들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앉아서 슬프게 나를 쳐다만 보면 돼. 자 우리 보살님께 연기 잘해주시라고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이제 앉으시 이제 앉으시. 아 기분 좋다. 오늘 이쁜 여자 하나 걸려갖고 네, 그래. 자 우리 저 감독님 거기다가 어메라든지 울고 넘만 박달자 아저
뭐 저기 슬픈 노래 있잖아요. 배경음악 살짝만 깔아주시오. 아, 크게 할 필요 없어. 조그맣게. 자, 다시 한번 우리 보살님께 잘한다고 박수 한번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감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 한번 합시다. 준비하면 여러분들 가자 하면 음악이 나와.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 이렇게 되면 이제 음악이 나와. 자, 갑시다. 여기요. 오시고 음악을 꺼져. 아, 준비라 그랬으니까. 그렇지. 저 음향 감독님한테도 박수 한번 주시오. 왜냐하면 가수들도 우리 저기 김현영 대한민국 최고 이쁜 우리 김현영 저기 개그 어머님도 박수를 많이 받잖아. 근데 누가 음향 감독님한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어. 박수 한번 줘. 그래 그래 그래. 음향 감독님 저쪽 이따가 저 뒤로 와라. 만 원짜리 하나 줄게. 네,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준비. 가자. 가자. 여기요. 난가부 형제들 간에 피 흘리는 포화 속에서 우리 토끼 같은 자식 마누라를 잃어버린 지 거의 17년. 당신은 어디 있단 말이오. 이 못난 남편 오늘도 이곳에서 당신이 그리워서 이렇게 헤매고 있다오. 아니 저 음악 꺼보시오. 아니 뭐 지나가서 참새 똥꼬녕을 봤어? 아니 저 17년을 애들을 잊어버리고 신랑을 잊어버리는데 웃음이 나오요. 그 이런 표정 있잖아. 우리 저기 불지자 이런 표정. 그 울고 싶지만은 못 우는 표정이잖아. 이런 표정을 좀 지어줘야지. 씹어먹어. 그래야 내가 감정이 살지. 아니면 그 표정으로 좀 있어. 웃고 있으면 나도 웃기잖아. 저 삼촌을 들으니까 막 웃어 그냥. 자, 하나, 둘, 셋, 이제 웃지 마. 다시 한번 갑시다. 자, 다시 한번 준비! 가자! 가자! 했던 거 또 하려고 짜증나서 그런 거지. 여기요! 난가부 형제들 안에 피 흘리는 포화 속에서 우리 마누라를 잃어버린 지 거의 17년. 당신은 어디 있단 말이오? 아니, 저기 보이는 저 여인은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우리 마누라 아닌가? 허디 웃지 말라고 이씨. 허디. 자, 음악 꺼보시오 좀. 안 되겠네 씨발. 뭐 이거 바꿉시다. 내려가 내려가. 아따 머리. 아니 슬픈 연기를 하는데 웃고 연기만 이씨. 이쁜 여자가 없네. 딱 좋아하는 게. 내가. 네, 누님아. 누님은 좀 덜 생겼어도 그래도 표정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아니, 우리. 아니,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 상태가 좀 어쩌지. 나오면서부터 왜 그래? 아따, 머리 스타일 좀, 뭐, 미스 코리아도 나갈 수. 그래요? 아, 그래요? 실격은 좀 있네. 여기 온다면서 머리 올려. 아, 그래. 실격은 좀 있네. 그래. 자, 다시 한번 이제, 바뀌었네, 이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자, 자리요? 배란스 그리고. 형은 그렇지. 이제 앉아. 그렇지. 아, 또 해야 되네. 아, 짜증. 이제 우리 누님, 엔지 없이 한번 가봅시다. 네, 자, 다시 한번 표정 좋다. 그렇지. 인상을 쓰지 말고 슬픈 표정을 지어야지 인상을 쓰면. 다시 한번 준비. 가자. 내가 그리던 우리 마누라 어디 있다고? 아니, 저기 보이는 저 녀석은. 씨발 내가 웃게 생겼네. 저렇게 보이는 저 여성을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시방을 웃겨 죽겠네.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우리 마누라 아니 어디 갔다 이제 왔단 말이. 여보 오라고 이 등신아. 잠깐만 음악 꺼봐. 아 딱딱. 아니 나 저렇게 웃기게 생긴 여자는 처음. 아니 마누라 진짜 멀리서 온 게 더 웃긴다. 아니 왜냐면 저기 누님 그게 있잖아. 여러분 저기 신성희 씨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영화에서 17년 만에 첫사랑을 만난 거예요. 뭐 길 가듯이 야 반갑다 웬일이야 이게 아니잖아. 신성희 씨가 아니 저기 보이는 저 여인은 내가 그토록 그리던 우리 앵란이 아닌가? 여보 세 번 딱 부르면 김에 엄앵란 씨가 여보 하면서 이렇게 달려와서 안기잖아. 그걸 이제 한번 해줘. 세 번 딱 부르면 야 그렇지.
내가 여보 한다고 이 시험을 보청기약이 떨어졌니? 내가 여보 내가 다 웃겨갖고 나 아니 각선이상은 28년 만에 이렇게 웃기게 생긴 여자 처음 봤다. 내가 여보 하면 이제 달려와서 안기는 거예요. 이제 신랑하고 같이 왔나? 아니 좋네. 이런데 신랑하고 같이 오는 여자들이 제일 멍청한 년들이야. 자, 이제 여보 세 번. 자 다시 한번. 자 준비. 하자. 저기 보이는 저 여자. 내가 그토록 그리워던 우리 마누라 아닌가. 어디 갔다 이제 왔단 말이야. 여보 세 번이라고 그랬잖아 이씨. 아, 누나 내가 세 번이나 했어 안 했어? 두 번에 나오면은 휠이 안 산다고. 세 번 딱 부르면은 나와봐 내가 이렇게 아따 깎아보여. 얼굴하고 저기 몸매는 좋구만은 우리 부처님 항상 당신은 공평하십니다. 이 여성에게 이쁜 얼굴과 좋은 몸매를 주셨지만은 나쁜 대가리를 주셨네. 봐봐 다 앉아갖고 누나가 편하게 앉아있어. 그러다가 이제 여보 이러면 이제 세 번 여보 통 해갖고 딱 나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다시 앉아봐. 세 번이 이제 자 아씨 좀 엄청 웃기게 생겼네. 눈은 괜찮은데 코 밑에가 굉장히 웃기게 생겼구나. 이런 여성들은 신랑이 곧 때려. 새벽 2시 23분 58초에 뭘 좀 이렇게 승마도 좀 하고 내 씨는 그레꼬로 막 하잖아. 그럴 때 저기 얼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 아따 신랑 고생이 많네. 자 다시 한번 준비 가자. 내가 그토록 그리던 우리 마누라 아닌가. 어디 갔다 이제 왔단 말이야.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 이 못난 남편 얼마나 당신이 보고 싶었는지 몰라. 여보 웬만한 여성들은 3초 만에 떨어지던데 이 여자는 굶었는가. 얼마나 굶었는가. 밥먹을 떨어지지. 당신이 없어지고 3년 후에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그렇게 돌아가셨잖아. 오늘 우리 많은 불장님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 제사상 한번 올리랍니다. 우리 부모님 제사상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된다 그러네. 이제 저 가방 갖고 이제 무릎 꿇고 정식으로 이제 제사 이제 꺼내봐봐. 아, 아버지가 좋아했던 수박 또 엄마가 또 고기를 좋아했어. 물고기 넣고 그렇지. 포도도 꺼내고 망고도 있고 뭐 시간 없다 빨리 꺼내라 그렇지. 목탁은 넣어놔. 또 있냐? 아니 근데 솔직한 말로 제사 지내려고 바나나를 사오라고 그랬더만 아주 큰 거는 사오지 무슨 조만한 것을 사오라. 됐어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만하고 잔이 없으니까 이 당신들 일로 와. 무릎 꿇고 그 잔이 없으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한나라시에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잔부터 이렇게 따르고 이때 박수 한번 주라.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렇게 하고 또 엄마가 또 잘 따라줘야 되잖아. 같이 돌아가셨잖아. 한나 조금만 떨어라. 한번 더 따로 세 번 그렇지. 됐어. 이제 절을 해야 되네. 절을 근데 몇 번 하는 거요? 두 번. 세 번? 두 번이요? 제사상은 두 번이야. 아 제사상 두 번이야? 아, 알았어. 그럼 이제 절 해가지고 뭐 또 지금 누님은 착각을 하고 우리 마누라로 나왔잖아. 그럼 절을 해야지. 어머님 아버님 당신의 며느리 찾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세요. 그렇지 좋다 표정 좋다. 저 얼굴 저 밑으로는 쳐다보지 마 웃겨. 자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세요. 아버님 어젯밤 아니 내가 음부 볼 때는 숙이고 있어야지. 저 저기 어머님 이제 하늘나라에서 거시기 한다 음부 갈 때는 이렇게 딱 숙이고 그냥 대가리를 푹 받고 잔다고 생각을 해. 자 어머님
어젯밤 꿈속엔 어머님이 크고 왔던 얼굴로 제 손을 꼭 잡더이다. 그 모습에 잠에서 깨어나 어머님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눈물 젖은 어머님의 배기만이 덩그러니 울더이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래, 차. 이제 또 자기야, 엄마만 해주고 아버님 안 해주면 또 서운하잖아. 아버님 하는데 좀 힘들더라도 이게 숙이고 있어. 또 힘들더라도 이? 그렇지, 그렇지. 그냥 옆으로 이제 해서 잔다고 생각. 그래. 아버님, 나 이렇게 골 때린 여자는 처음 봤다 싶잖아. 오늘 내가 잘 왔다 싶잖아. 자, 아버님. 그래. 이게 뭐 또 심심하면 소주도 한 잔 먹고 그랬어. 그래. 아버님, 그곳에서. 아, 나 조둥이 쳐다보면 이렇게 웃기잖아. 아버님, 그곳에서 어머님과 함께 부디 저희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럴 때 박수 한 번. 이제 한 번, 전 한 번 남았네, 이제. 야, 수고가 많네. 그 수박, 그렇지. 야, 이 재산을 많이 처리해봤구나. 수박을 요따 놔야 되네. 어두, 육미, 뭐, 홍동, 백색, 이걸 잘 알구만. 자, 첫 번째 드린 절은 우리 돌아가신 모든 조상님께 드린 절이요. 두 번째 드릴 절은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불자님들 항상 사신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생 그렇게 사시라고 만복의전 한번 올리랍니다. 모든 우리 불자님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니 지금 나 혼자 해도 되는데 그 이제 일어나 장가. 원래는 저 결혼식서도 한번 해야 되는데 시간상 결혼식을 이제 일단 시간 봐서 하고 자 제사상 이제 요것만 또 치우고 이따가 한번 할게. 자 우리 수고하신 우리 누님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야 보살님 보살 그렇지 치워주고 가야 당연히 없지. 그리고 저 보살님 잠깐만 보살님 씹어먹을 귀가 안 좋아 이런 저 고생하셨으니까 고생하셨으니까 요거 받으시고 요거 이제 뭐 몇 푼 안 된 집안은 뭐 음료수라도 한 잔 드시고 이 커피라도 저기 네 아 받으셔도 나는 믿는 각설이 봤으니까 여러분들 각설이 하는 놈들은 혼자 맞춰 먹을 줄 알아. 저는 이렇게 참 고생하셨으니까 이 큰 돈이라도 드리고 그랬잖아. 자 우리 보살님 고생하셨고 이? 응? 진짜 부모님은 잘 계시고 건강하게 아 그래 안 받아? 또 안 받는다네. 또 가슴이 뜨끔했네. 노래 한번 봅시다. 아미 노래 한 곡만 더 할게. 그래 노래 두 곡은 해. 하지 말까? 하나만 해도 되죠. 그럼 아미사 한번 갑시다. 우리 저 현철 가수님이 올해 연세가 84세입니다. 근데 노안이 오셔갖고 몸이 좀 안 좋으셔. 그래서 뭐 필요가 없어 이제는. 아니면 뭐 노래할 때 춤이라도 추 그렇지 춤 백댄스. 야 나 줄 죽인다. 디스코로 된 곡 있어요. 자 아미스로 한번 갑시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우리 누님은 백댄스 한번 하고 춤이라는 거네 같이 닮아 갔다가 요 춤이 야 좋다. 좋아요. 아름답고 미우신 하위수 당신 남자의 약한 말 그 여자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라 다 속여 멀어지는 아름다운 미운 새 하위수 당신
받을 건 받아. 한국 사람은요 돈 나올 때 받아야지 1초가 늦어버리면 생각이 바뀌어. 야, 근데 엉덩이가 어떻게 잘 돌아가? 뭘 기본이지? 야, 이게 기본이야? 야, 평생 밥 먹고 이것만 했지? 그렇지. 야, 잘했어. 고마워. 얘가 내 동생이에요. 현영이 누나 좀 많이 사랑해. 현영이 누나 70년생이야 얘가 많이 사과서 그래. 자, 알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낼게요. KBS, MBC, SBS를 합해서 여자 개그우먼이 한 200명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섹시한 개그우먼은 누굴까요? 김혜영! 어휴, 정답입니다. 네, 갖다 줘. 자, 김혜영! 아유, 이 언니 줘야지. 열심히 찍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자, 김혜영! 김혜영, 저기도 있어, 저기도. 저기 두 번째 때. 아, 지금 이쁘니까. 까만원. 까만원. 자, 그 다음에 보과사에서 오신 분, 보과사. 보과사, 성불사, 천룡사, 법명사, 기린사, 선호사, 청룡사, 봉수사, 황망사. 네, 노래 신청하세요. 노래 하시라고. 네, 노래 제목. 자, 반야신경? 힙합 반야신경? 자, 그 다음에 빨리 노래 신청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봉수사, 황망사, 청룡사, 선호사, 기린사, 법명사, 청룡사, 성불사, 보과사. 자, 노래 신청하세요. 요분 다음으로 하시는데요. 네, 좋대. 그러니까 일로 나와서 노래 신청하시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 이 행사는 딱 3시까지밖에 못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빨리 해가 지면은 일을 못하니까 얼른 노래 신청을 하고, 노래 잘하시면 오늘 30만원, 20만원, 1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잘하는 남자분 계시면 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왜 안 가지려고? 난 여지껏 사기 결혼만 당했는데. 아유, 나는 전라도가 좋은데 오늘 남자가 없고 갯날이요? 아니 여자들만 이렇게 많지? 오늘 혼자 온 남자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오빠? 오빠 진짜 멋있다. 야, 근데 내가 목소리가 좀 섹시해야 되는데 내가 맨날 오빠 이래갖고 이게 여자가 흥분제가 돼야 되는데 난 진정제래.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안 그렇죠? 네. 나도 섹시할 수 있는데. 너무 이뻐. 섹시해. 네, 그러니까 나 이 오빠 이따가 이제 게임 끝나고 노래 다 끝난 다음에 아무도 없으면 제가 가져갈게요. 네. 자, 노래 반야사. 네, 본인 소개 반야 신경하시고 선글라스는 구찌네. 본인 소개. 네, 감사합니다. 봉수사에서 온 예, 봉사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당구 한 주자가 있어야 돼요. 백반이 나와. 우리 봉수사 회장님이죠. 네, 아, 봉수사 회장님. 아, 회장님. 여기도 신사장님. 저 다른 분들 빨리 저 노래 신청하십시오. 노래 신청하세요. 자, 노래 신청하세요. 노래. 빨리 언니 빨리 노래 신청하세요. 하고 왔어요. 아니, 반야 좀 없죠. 감사합니다. 힙합 반야신경인데 그냥 약속하게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 행신바냐 바라밀다 시초견, 온 개공도 이체구에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사 색죽시공 구지식 수상행식역 부여시 사리자 시저북공성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세 무수상행신 무한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명진 내지 무로사 영무로사 진 무거진 멸도 무지영 무두기 무소득구 보리살타이 바자바라 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올리운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대 우리 바자바라 밀다 고두가족 따로 삼맥 삼보리 부지 바냐 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명제일체고 진실무로 고사 바냐 바라밀다주 즉설주와 아
아재 아재 바라재 바라승아재 무지사바 아재 아재 바라재 바라승아재 무지사바 아재 아재 바라재 바라승아재 무지사바 감사합니다. 아유, 거기다 놓고 거기 허리띠에도 몇 개 있는데 허리띠에도 몇 개 있어. 진면은 제대로 줘야죠. 여기 저 불자남에다. 네, 불자남에다. 예, 예. 자, 다음 출연자. 예, 예.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언니. 네, 노래 공곡 신청하셨잖아요. 제목이 뭐죠? 부처가 주는 부처? 빨리 얘기를 해야지. 부처 같은. 네, 아까 말했어요. 부처 같은 인생, 오케이. 네. 네,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아니, 그 섹시하게 불러야 돼. 이렇게 섹시하게. 안녕하세요. 인사요, 김노입니다. 잘 봤어요. 김인사, 화이팅! 여기요.
우연히 우연히 시청하신 자, 분. 우연히 여기 우연, 아니, 아니, 우연히 시청하신 분. 우연히. 아 우연히 우연히. 아 예. 여기 어디 저기세요? 성불사예요. 성불사. 자 성불사의 우연입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전주 소양에 있는 성불사 총무 최명신입니다. 본명은 무예심입니다. 어, 나오면지. 아, 선생님 뭐 합니까? 빨리 응원을 해야지. 응원을 해야지. 응원을 해야지. 우연히 우연히. 아니 지금은.
연하의 남자, 연하의 남자. 네, 하나씩 홀로아리랑 하시고 그 다음에 연하의 남자 하면 돼요. 돈을 어디서 어디 소송 누구세요? 본인 소개. 스님 저를 1등으로 뽑았잖아요. 스님 저를 1등으로 전 천룡사 김상선입니다. 제 본명은 원명입니다. 1등으로 더 멀리 동해바다에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을 복도야. 만원 냈는데 다음 자 남행열차 나오세요.
네, 부를게요. 네, 일단 라면 열차. 오늘 이분이 청룡사에서 오셨는데 확실한 걸 보여드린대요. 정말 확실한 게 춤이란 이거다. 다 몽땅 나오세요. 라면 열차 가요. 다 몽땅 무대 위로 올라가요. 다 몽땅 무대 위로 올라가요. 뒤에 뺏겨요.
맞아요? 예. 연성 누나 누구야? 언니야? 요 언니야. 아 이렇게 둘이 사귀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무나 사귀면 어때요? 좋으면 그만이지. 자 말씀하세요. 아 지금까지 이제 출연진들이 다 나오셨는데 지금 보각사하고 선우사 나오셨어요. 보각사 신도님하고 선우사 신도님 나오셔야 돼. 기권하면 안 돼. 한 분이라도 신청하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럼 너 저기 했나? 안 했어 써니. 써니가 일단 해. 그러면 저 준비하는 동안에 써니. 네 써니님 한 거 하세요. 네, 네 준비된 거 주세요. 가자. 자기야? 가자. 자 써니님 간다. 박수. 아 이거 마이크 잘 나오는 거야? 아 이게 더 잘 나와요? 안녕하세요 봉수에서 왔습니다. 말씀. 첫 인상. 네. 지금 경찰 갔으니까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네, 봉수사에서 왔습니다, 스님. 최창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나면 어떡해. 그냥 모를 수가.
백영숙입니다. 네, 김용님의 사랑님. 그러면 울지 마 울지
그냥 죽여줘. 울지만은. 아이 너무 잘하셨어. 네. 다음으로는 법룡사. 법룡사. 아니 법룡사 저 신도님이 안 오셔갖고. 네. 이쪽에서 안 온 단계로 우리 사연. 네, 빨리 나오세요. 뭐 하세요? 아이 다 이거 다. 아유 그냥 하는겨. 그럼 안돼 안돼. 아 그냥 나와요. 노래 제목 먼저. 우리가 나가세요. 기골에서 기골에서 또 노래는 좋은 걸로 골라 됐다고 그러면서 이미 준비가 된겨. 내가 볼 때는 네, 기골에서 나와요. 음악 주세요. 네. 전용사의 네. 예, 주지 스님이신 네. 아, 우리 무변 스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잠깐 네, 네 무대 위로 모실게요. 네. 오늘 이 여기 괴불 탱화를 네.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잘 이렇게 아, 만들어 주신 아, 우리 주지 스님이신 아, 이 참 만드는 과정에서 참 굉장히 힘들고. 저기에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형님 저 그냥 이직함도 안 되지만 각별하다 네. 보니까 내가 꼬셔갖고 이게 시작했어 하자고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어렵게 완성했는데 멋있죠 여러분? 네. 아유 여기 팔패도 저 위에 보면 동서남북 사방팔방 이렇게 하는 저 예, 팔패라고 하는데
저것도 우리 우면 사형이 해주신 거예요. 제가 저걸 해준 거를 또 잘 만드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1년 걸려서 이렇게 멋있게 저런 게 또 없어. 네, 이렇게 해서 멋있게 네. 했는데 우리 주지스님 한번 말씀 듣고 네. 이것으로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진작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원래 제가 부끄러움 많이 탑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인사를 하게 되네요. 다들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어쨌든 부처님 가피로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제 지금부터 네. 이제 이거 좀 받으시고 네. 저 전당식을 우리 큰 스님 잠깐 불편하시더라도 자 3등서부터 발표 드릴게요. 3등 오시는 데 시간이 걸려서 좀 기다릴게요. 네, 다 오셨기 때문에 다시 발표를 할게요. 모시겠습니다. 선우사 선우사 3등 집에 갔어요. 아니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노래는 또 바뀌었어 타는 사람 노래는 갖고 네 상품은 선우사가 타시고 예, 예. 자 이제 네 박수 네 10만원 상품 법으로 화장지 하나 줄게. 네, 네. 거기다 좀 갖다 놔. 나 갈 때마다 많이 써 이거 여기. 선호사에다 꼭 갖다 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하죠. 다음은 2등 청용사. 네 무대 위로 오실게요. 자 다 같이 해주세요. 나오세요. 자 2등 상품권 20만원 상당입니다. 나오세요 2등. 야 정말 그 남행열차 걸그룹 같았어요. 원노마 원노마 자, 비 올려 그래. 자, 축하드립니다. 상품권 20만원. 여기도 화장지 하나 주세요. 저번에 갔더니 화장지가 없더라고. 네, 화장지 하나. 네. 화장지가 없어.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1등! 1등은? 삼방사. 아 여기도 저번에 갔던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네. 화장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연하의 여자도 올라오세요. 연상의 여자 아까 있었는데 저분이 연상이라고 이제 네 올라오세요. 네, 이 노래의 주인공까지 예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다이. 네. 자 기념 촬영용 자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인사 말씀해 주시고. 저기 네. 아직 상품이 남아 갖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 사회자들이 멍청해 가지고 이걸 그 사회자 다음은 이제 춤 잘 추는 사람. 아, 그럼 내가 장도란 네, 여자 1절을 부를 테니까 그때 나와서 춤 잘 추면 춤 잘 추는 사람. 네, 막 부릴게요. 네, 다 줄 수도 있어. 장도란 여자 서주경. 응? 장도란 여자 1절. 뭐 여기 상품권 35,000원. 35,000원짜리 자. 35,000원 상품권. 자, 나와. 장도란 음악 주세요. 제가 노래를 정확히 음악 큐! 음악 큐! 춤춰 춤춰! 아싸! 잘한다! 자! 이거 맞죠?
많이 남았어. 아유 진짜 한국 하셔. 아니 내 화장지는 왜 안 주는 거요? 화장지는 왜 안 주는 거야? 화장지. 내가 광대 한 번 하게 광대 한번 줘봐요. 자 화장지 줘야지. 아유 신명이 안 나나 어째 그래요? 아유 챙겨야 돼. 언니도 줘? 아까 연기상 달래. 아까 연기상. 연기상? 어 연기 잘했어. 뭐했어? 저희 스님 누군데? 기린사 잘했어. 스님. 내가 볼 때는 기린사가 1등. 아 여기 기린사가 잘했어. 그러냐고. 아, 기쁜 우리 사랑 부탁해요. 기쁜 우리 사랑. 심사위원으로 자, 전국 다니는데. 자 기쁜 우리 노래는 진짜 잘했어. 기쁜 우리 사랑. 스님 노래 1절 했대. 기쁜 우리 사랑. 총명사. 아니 추출 또한 그냥 하고 있어. 네 다리를 다쳐갖고 이제 라스트야. 아니 알아 알았어 내가 알았어, 알았어. 상품은 내가 주는 네, 거야. 뭘 어떻게 됐다 왜 또 우리가 바꿨어? 본처요. 왜 본처요? 본처. 왜 본처 줘야지. 아유 가져가. 아 얼렁 얼렁 노래가 나와 얼렁 해. 기쁜 우리 사랑 라스트요. 기쁜 우리 사랑 음악 주세요. 자 다 같이 할게요. 자 모두 박수. 사랑은 아무 듯이 멀지 않다는 그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아깝다운 일이 사랑하고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마디 하겠습니다. 노래 큐. 지금부터 이제 이거 화장지 몇 개 남았어? 두 개 남았, 세 개를 내가 네? 세 개 남았어, 네 개. 세 개. 세 개. 지금부터가 진짜 이제 상품권 하고 이거 다들 등에 나오세요. 남들이야 즐거워서 꿀꺽했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여기다 두면 아무 소용도 없어. 여기 하나씩 줄 테니까. 네. 아, 노래 더 해야 되네. 또 아, 나 참 끝날라고 했지. 이제 상품 없나? 상품 없어. 여기 하나 남았잖아. 네, 네. 이 바보야. 이 상품 하나 남고 꽃도 남았어. 자, 노래 하나 더 줘요. 저 아, 안동역 하나 줘. 안동역. 안동역으로 이제 저 기차 떠나면 이제 떠나네. 이제 떠나.
일단 이거 내 차에다 갖다 놓고 올게. 갖다 놓고 와. 네, 갖다 놓고 올게. 어, 알았어. 저 꽃 좀 빼야 되는데 다 놓았어. 아, 다 나오죠 이제 마지막. 아, 나오셔. 바람에 날려본 어무한 냄새야 주눅이 내리는 날 안방 옆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 끝까지 걷는데 하늘은 건지 모두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놓는 나 기적 소리 저는 KBS 개그우먼 닌자 거북이 김현영이었습니다, 여러분!